오늘 경북 포항의 하늘입니다. 꽃샘추위 탓에 종일 쌀쌀했지만 전국 많은 곳에서 이렇게 수채화 같은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는데요. 내일은 오늘과 정반대로 날은 따뜻해지겠지만 일부 지역의 하늘이 탁하겠습니다. 우선 내일 아침까지는 오늘과 비슷해 쌀쌀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은 16도, 대전은 18도, 대구는 19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5도 이상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인데요. 오늘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가 유입되면서 내일 수도권과 충남 또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리 시설물 점검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